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43만 5,300여 명이 출산을 했지만 이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9만 500여 명뿐이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와 13개 여성노동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고용주의 허락 없이도 출산 전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사장님은 처벌을 받더라도 허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휴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래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결국 사실상의 결근으로 징계받게 되는 이렇게 반쪽짜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3년간 종합상담한 내용 중 직장 내 고충이 차지하는 비율은 83%였고 그중에서도 대다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들의 행복권과 노동권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BS 김정호입니다.